비보이 그리고 홍반장의 특급 콜라보 홍경민과 더 해녀 여러분 오셨습니다. 아니 홍경민 씨 이제는 아니 사실 그 많은 이런 말씀 했죠.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하다하다 이제 비보잉까지 하시는 거 아니냐. 저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비보잉이 남아 있었어요. 보통 실력자들이 아니에요. 아 그럼요. 더 헤이마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미국 MBC 월드 오브 댄스 시즌 3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결승전까지 진출해서 국위 선양을 하고 온 퍼포먼스 팀 더 헤이마라고 합니다. 미국 MBC 그 프로그램에는 네. 어떻게 출전하게 된 건가요? 우연히 어떤 국내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저희 메일로 와가지고 참가해 주실 수 있냐. 영어로 왔을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스팸인 줄 알고 우리가 버시통에 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고 번역기로 돌려서 네. 보신 거죠? 저희가 이제 그 대회 WOD라는 대회가 유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. 메일 제목에 딱 WOD 딱 이 세 글자만 딱 보이는 거예요. 아 제목에 WOD가 적혀 있었구나. 네. 대문자로 이렇게 WOD. 월드댄스. 세계적인 경연 파이널을 진출한 팀이잖아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네. 사실 경연 최강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더 헤이마 네. 오늘 목표가 굉장히 궁금해요. 아 우승이죠. 우승 네, 진짜. 그렇습니다. 저희는 우승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우와 멋있다. 와 정직. 이것까지는 미처 몰랐는데. 어떻게 자신감이 넘치시네. 저는 사실 오늘 많은 걸 안 해요. 그냥 정말 편하게 노래만 하는데. 아 비보이 안 하세요? 예. 에이 윈드밀 돌면서 노래를 하셔야죠. 처음엔 저도 우리 서정량이 네. 최정원 선배님한테 뭔가 없었던 소리를 딱. 찾은 것처럼 네. 내 몸에 없던 거를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. 이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내 몸에는 없더라고요. 홍경민 씨까지 새롭게 얻어서 굉장히 더 배가 되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무대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